안녕하세요. 오늘 배울 내용은 매트릭스 체인 멀티플리케이션 문제입니다. 매트릭스 체인 멀티플리케이션 문제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할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괄호를 처리해서 연산량을 최소로 할수 있을지 결정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A1부터 A6까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주어지는 정보는 각각의 매트릭스에 대한 쉐이프가 P리스트로 주어지고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최소가 되는 괄호를 찾아내야 됩니다. 연산량이. 그래서 예를 들면은 A1의 쉐이프는 30 곱하기 35고 A2는 35 곱하기 15고 이런 식으로 정보가 주어지게 되고 거기서 이 연산을 최소로 하는 괄호를 찾아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때, 우리가 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K번째 인덱스에서, 괄호를 나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괄호가 나눠지도록, formulation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생각을 해보면, AI부터 AJ까지의 어떤 매트릭스 곱을 수행을 한다고 했을 때, K번째 인덱스를 기준으로 그 괄호를 나눈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최소의 매트릭스 연산량을 I 인덱스부터 K까지를 MIK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뒷단을 mk 플러스 1, j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mij, 즉 i부터 j까지의 최소의 연산량은 mi부터 k 더하기 mk 플러스 1 j 더하기 이 매트릭스 사이와 앞단의 매트릭스와 뒷단의 매트릭스 사이의 연산량인 pi-1 pk pj를 더한 꼴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최소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k가 될수 있는 가짓수는 i부터 j까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최소의 mij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타임 컴플렉시티가 어떻게 될 것이냐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괄호가 들어갈 수 있는 케이스는 각각의 인덱스마다 괄호가 되거나 안 되거나가 될수 있기 때문에 비고의 2의 n승만큼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은 너무 연산량이 많기 때문에 메모아이제이션을 통해 계산을 하면 이 연산량을 비고의 n의 세제곱만큼으로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각각의 엔트리의 개수는 i가 될수 있는 것은 1부터 n까지, j가 될수 있는 것은 1부터 n까지이므로 n2만큼의 엔트리를 계산해야 되는데 각각의 엔트리는 j-i 플러스 1 이거의 최대값이 n이기 때문에 그 비고의 n만큼 시간이 걸려서 각 모든 엔트리를 계산을 하는 데는 비고의 n의 세제곱만큼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탑다운에 대한 코드는 다음과 같이 쉽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i부터 k에 대한 옵티멀 솔루션을 리커런스를 통해서 계산을 하고 k 플러스 1과 j에 대한 옵티멀 솔루션도 리커런스를 통해서 계산을 한 뒤에 이 i부터 k까지의 행렬과 K 플러스 1부터 J까지의 연산을 수행한 행렬의 사이의 연산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서 값을 구하고 이 K가 될수 있는 것은 I부터 J까지인데 모든 연산을 수행한 뒤에 최소인 값을 결정을 하면 그 MIJ가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데 메모를 수행하지 않으면 오버래핑 되는 서브 프로블럼들을 계속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계산입니다. 그래서 메모아이제이션을 통해서
한번 계산을 해놓은 것을 저장을 해놓고 이 저장된 결과가 있다면 그걸 가져다 사용함으로써 계산 수행 시간을 엄청 비고의 n 세제곱만큼으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n 추리를 계산을 하는 것은 콜할때 m의 1 n을 구하고자 했을 때 필요한 엔트리들을 모두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퍼 트라이앵글만큼의 엔트리가 계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탑다운 윗 메모아이제이션으로 계산하는 것은 프랙티컬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버텀업 방법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게 매트릭스 체인 랭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인덱스화 시켜서 버텀업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서 그림으로 표현해 드렸습니다. 체인 랭스가 1인 것에서부터 n인 것인 것까지 베이스 케이스에서 올라와서 mij를 계산하려면 다음과 같이 계산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 체인 랭스라는 게 뭐냐면은 체인 랭스가 1이라 이 뜻은 AI와 AI 플러스 1인 매트릭스를 계산을 할때이 길이가 1이라는 뜻이고요. 그 AI부터 AJ까지 있으면은 체인 랭스가 J-I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체인 랭스가 1인 것에서부터 N인 것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M1N을 최종적으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수행할 때 체인 랭스에 대해서 버텀업으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I와 J를 L에 대한 인덱스로 나타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체인 랭스가 1인 이러한 것들을 쫘르륵 계산을 한 뒤에 야 체인 랭스 2인 것을 비로소 계산을 할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3인 것을 계산할 수 있게 되고 최종적으로 n인 것을 계산을 해야 우리가 필요한 m1n을 구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i와 j에 대한 표현을 체인 랭스가 l이라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m-l 플러스 1까지 계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J는 N까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로 넘어가서 보시면 체인 랭스가 1인 거는 그 A1 곱하기 A1 자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연산량이 0입니다. 그리고 체인 랭스가 2인 것부터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체인 랭스가 2부터 N까지 계산을 하게 되고 i는 행을 의미하고 j는 열을 의미하기 때문에 체인 랭스에 대한 표현으로 바꿔줘서 다음과 같이 계산을 수행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s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parenthesization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s라는 행렬에 그 괄호의 위치를 저장해 두고 나중에 그 parenthesization을 수행하는데 이용할 수 있게 S 행렬을 따로 저장해 뒀습니다. 그래서 수행된 결과를 보면 메모아이제이션이 없으면 굉장히 그 사이즈가 커질수록 익스포네셜하게 증가했지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사용한 탑다운 윗 메모아이제이션과 버텀업 방식은 수행 시간이 느렸고 이둘 사이에서만 비교를 한다면 사이즈가 커질수록 버텀업 방식이 펑션 콜에 대한 오버헤드가 없기 때문에 더 빠른 결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arenthesization 결과는 S에는 언제 괄호를 했는지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S를 이용해서 parenthesization을 reconstruction 하면 다음과 같이 parenthesization을 출력해 볼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수행 방식은 Sij에 대한 게그 AI부터 AJ까지 parenthesization을
수행할 때 쪼개지는 위치가 그 Sij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 i부터 Sij까지의 그 parenthesization과 Sij 플러스 1부터 j까지의 parenthesization으로 그 recurrence로 계산을 하고 거기서 괄호를 프린트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ai부터 asij 이게 괄호가 수행이 될 거고 sij 플러스 1 aj 이런 식으로 recurrence가 수행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체인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저는 파이썬과 그 C++로 코드를 작성해서 다음과 같이 올려놨고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방금 설명했기 때문에 이해가 굉장히 쉽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C++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계산을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엔 더 재밌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